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, 뭡니까? 매크로를 직접 쓰던 사람의 신고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. 아, 시말바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아, 뭐라고요? 시말바는 없습니다. 아, 시말바 매크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까? 영상으로 찍어도? 시말바는, 그, 이제, 시말바의 종류가 좀 여러 개 있는데. 예, 예. 무작정 스킬만 쓰는 매크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. 아, 무작정 스킬만 쓰는 매크로는 신고 가능합니까? 예. 그게 어떤 거죠? 제가 평소에 시그너스에서 보는 건가요? 그니까 막 자리에서 왼쪽 오른쪽 움직이고 심쓰고 왼쪽 오른쪽 움직이고 아 점프하면서요? 예 맞습니다. 그거 계속 반복하는 거는 한 예, 2분에서 예. 3분 정도 찍어서 신고하면은 예예 두 번 정도 신고하면 됩니다. 아 두 번 정도 신고하면 영상이 됩니까? 그럼 다른 또 심은 뭐가 있습니까? 그 다른 심은 이제 파티원들이 오는 거를 체력바 같은 거를 인식해서 하는 매크로가 있습니다. 아 사람 오는 거 인식해서 하는데 그로 그건 신고 안 됩니다. 아 그건 왜 안 됩니까?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거는 그냥 이제 영상만으로 판독이 불가능해서 아 티가 별로 안 난다? 비싼 아,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한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. 예 맞습니다. 마치 사냥 매크로 하는데 처음에는 벽에 갖다 대더니 갑자기 벽에 안 갖다 대는 이런 느낌이군요. 아 그럼 또 다른 심 프로그램 또 뭐가 있습니까? 다른 심 프로그램은 일단 크게 종류는 그거 두 개입니다. 예예. 뭐 맵에서 이제 파티원 캐릭터 미니맵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체력바를 인식해서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아, 크게는 종류가 두 가지. 첫 번째는 무슨 매크로입니까? 일단 첫 번째가 단순 반복 매크로라서 키보드로 하는 겁니까? 아닙니다. 이것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키보드에 있는 이제 아,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이군요. 예, 맞습니다.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? 이제 그 다음 체집. 아, 체집 매크로가 있습니까? 예, 있습니다. 예, 그거는 어떻게 반복이 구간되나요? 체집 매크로는 그냥 영상 계속 찍어서 말 걸고 신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거탐이 아, 안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까? 아마 이게 근데 영상 길이가 좀 있어야 되고 아 다 짧게 불가능하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? 예, 예. 제가 한 10분 정도 찍어가지고 영장 먹인 적이 있어요. 아 실제로 했었군요. 시그너스도 해봤습니까? 아 시그너스는 안 해봤습니다. 아 그건 경험담이 아니라 예상되는 것이다. 아 당해봤다고요? 예. 아 예예. 그 다음 매크로 혼자 쓰다가 당했습니다. 그 다음 매크로 뭐 있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존재하는 거는 일단 신 매크로랑 사냥 매크로 그리고 이제 체집 매크로랑 극매장 매크로. 예예. 예 대충 이 정도 있습니다. 극매장 매크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? 신고 같은 거 자체가. 극매장 매크로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아. 채팅 매크로는 가능한가요? 채팅 매크로는 잘 안 잡아줍니다.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입니까?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럼 해본 것은 뭐가 있습니까? 어떤 거 말씀이세요? 신고해서 제가 돌려본 거 신고해서 해본 거나 당해본 게 어떤 매크로였습니까? 일단 당해본 거는 신 매크로랑 아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심 얘기하는 거죠? 저급자용? 예예 그 다음이요. 그 다음 이제 사용 그 신고해가지고 영상 찍어서 정지 먹여본 거는 일단 사냥하고 체집. 아 사냥 체집. 아 그리고 합성. 아 합성 매크로도 정지들을 당했단 말입니까? 아니요 정지 먹였습니다. 아 먹였다고요? 예. 그게 먹힙니까? 어떻게 판독이 가능한가요? 그건 운이 좀 좋았는데 예예 예. 그 당시 사용자가 아이디가 같은 앞에 한글 세 글자에 뒤에 1,2,3,4 이렇게 아 숫자만 다른 매크로였군요. 예. 예, 예. 누가 봐도 이 사람같이 숫자만 다른 예. 등기에 맞습니다. 근데 그거를 3시간인가를 반복했어요. 아 그래서 그 영상이 남아서 신고를 했더니 정지를 먹었다는 얘기군요.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없어졌습니다.
그리고 이제 매크로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예, 예. 거기서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물론 저라고 말은 안 했어. 아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매크로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? 일단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. 일단 확실한 거. 아 불가능하다. 어차피 뚫린다는 아, 얘기군요. 완전 박멸은 힘들고 이제 예, 예. 거의 이제 근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. 거의. 아 어떤 그 방식이 있죠? 일단은 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잘 없는데 예예 예. 이제 이 메이플 스토리 측에서 이제 보안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? 예예 예. 보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. 아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요?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. 아. 왜냐면 저희는 막혀도 한 2시간? 2시간이면 새도 뜰 수 있는 아 그렇습니까? 이 피해는 일단, 유저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안 막힌 지 1년 정도 됐는데 예예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막을 생각이 없는 걸로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예예 지금 막는 방식도 일단 잘못됐습니다. 아 대처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은? 대처 방법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보안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랑 아니면 보안 시스템을 바꾸던가 둘 중 하나고 그 다음이 이제 매크로 관련된 사람을 채용하는 거 없죠. 아 그럼 본인을 채용해달라 그 얘기입니까? 아 그건 아닙니다. 저는 신고하고 그냥 돈 벌겠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아 그러면 대처 방법이 없겠습니까? 대처 방법은 방금 말한 거 두 가지만 해도 예, 예. 아마 지금 매크로 사용 유저들 중에 70% 이상이 구매자입니다. 아 구매자를 막으면은 그나마 줄어들 수 있다. 예.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유튜브나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아 그러면 이제 유통자를 차단하는 수밖에 없겠군요. 이제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보안이나 이렇게 방식을 업그레이드해서 뭐 구매자들이 사용 못하게 하는 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자수할 생각 없으십니까? 어떤 자수 말씀이십니까? 아시면서 왜 물어봅니까? 아 왜 그런 말씀이십니까? 아 그럼 여기서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좋습니다.